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채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은 먼저 댓글창에 인사부터 나눠주세요. 네, 오늘은 누가 가장 먼저 오셨을까요? 네, 역시나 짤랑 존자님께서 일빠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일빠라고 가혜씨라고 하셨는데요. 네, 존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목요일이네요. 존자님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저 뭐 달라진 거 같지 않나요? 없나요? 없나요? 아니 제가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저 발라진 거 없어요? 없나요? 없나요? 무필명님, 태경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앞머리 일자로 내리다가 오늘은 살짝 이쪽으로 넘겨봤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머리도 조금 이쪽으로 넘겨봤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머리를 묶었다고요? 아니 머리는 원래 묶었지만 머리 각도를 여기 90도에서 120도로 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요? 네, 샵 바꿨냐고 헤어 점점점. 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제가 원하는 말은 사실 아니요 살 하나도 안 쪘어요 지금도 예뻐요 가혜씨 혹은 뭐가 달라졌네요 달라져서 더 예뻐요 이런 말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원하는 말을 해주신 분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큐큐 그렇네요. 이뻐요. 옷이 바뀐 것 같은데요. 에이티님이 님 좀 짱인 듯 존자님 가해시러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언어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정말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그쵸? AI도 여자의 언어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AI보다 여자의 언어를 더 잘 번역하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 채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AI도 모르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여자 언어를 제가 번역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죽동님이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랬다고. 아니 거짓말을 해주자죠. 선의 거짓말 모르세요? 화이트라이. 네, 게임이 아닌 생존님 안녕하세요. HJ홈님도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남자들에게 그런 걸 바라다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여자 언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랑 카톡 하시다가 당황스러우셨던 상황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상황들을 8가지로 나눠서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여자친구가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 뭐해? 뭐하고 있었어? 라고 보내죠. 여기서 제가 해독을 해드리면 일단 자기는 앞으로 수다가 이어질 전조를 알리는 시작이죠. 수자의 인트로예요. 그래서 하이 이런 것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뭐 해? 라고 물어본 건요. 나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하던 일 멈추고 나랑 놀자. 뭘 하던지는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부터 나와 놀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죠. 뭐 하고 있었어? 이거는 조금은 달라요. 얼마나 중요한 걸 하고 있었길래 심지어 나를 뒷전에 뒀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뭐하고 있었는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인간 ATN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대답 잘해야 한다 후덜덜이라고 남자들 하셨는데요. 맞아요. 여자친구의 이런 미묘한 심리 변화 또 말해주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고 또 센스있게 답변을 해야 사랑받는 남자친구도 남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보다 여자 언어 번역을 잘하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상황은요. 우와 크크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진짜 영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께서 뭔가 재미없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도 뭐 어쩌라고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영혼이 없는 리액션이죠. 헐 크크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대화가 정말 지겨우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흐흐흐 이거는 그냥 대답하지 말고 이쯤에서 대화를 종료하고 싶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네, 주식해서 오늘 바깥 벌고 있었지 인간 ATM님. 민초호님 자기 생각 존자님 영혼이 없구나 막가자는 거지요. 그쵸 영혼이 없어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고 이쯤 되면 카톡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거의 그냥 여기서 더 카톡하면 읽씹각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언어 해독 어렵다고 드럼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여자 언어와 남자 언어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드럼님의 말대로 외계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황 갈까요? 다음 상황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 진짜 나 이거 한마디만 했어요. 이거 딱 한마디만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건요, 그냥 여러분께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결을 해주던가 아니면 해결을 못하면 나를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위로를 해주던가 둘 중 이 중에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네 그쵸. 그리고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진짜 화가 안 났다고 생각하시고 아 그래 그럼 알겠어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쯤 되면 여자친구가 그냥 화 난 거예요. 화가 많이 나서 더 이상 이제 화를 뭐라고 설명하긴 귀찮으니까 그냥 화 안 났다고 하는데 화가 정말 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분을 잘 풀어주셔야 더 큰 화와 더 큰 악재를 모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진짜 신경 안 쓰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저기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지시는 겁니다. 지금 진짜 화났으니까 이때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하시고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현명한 남자친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리치홍님, 가연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민초님 맞아요. 나 화났다 신경 써. 화 풀어줘 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반대예요. 반어법 수준이죠. 천부자님 그래 알겠어. 천부자님 메롱. 무필명님 긴장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드럼님 가혜씨 마음은 어떤가요? 화 안 났나요? 네, 저는요. 저는 그냥 화 나면 화를 내는 성격이라서 네, 이렇게 웃고 있으면 화가 안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 안 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자의 언어가 주제입니다. 폴쉐님 안녕하세요. 자, 다음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가실까요? 네, 여자친구가 약간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빠 오늘 내가 아는 언니한테 언니가 약간 피콜로 닮았다고 말했는데 그 언니가 너가 예의가 없다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가 이성적으로 잘못한 건 맞더라도 절대로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니 되옵니다. 언니의 편에 일이라도 들어갔다가는 그때부터 이제 여자친구와의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여자친구 편 그리고 그냥 이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여자친구 편에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명한 남자친구의 길이라는 거. 네, 선부자님이 화 좀 내달라고. 네, 무필명님이 그래서 직설적인 여자가 좋은 거라고.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냥 속에 있는 거 약간 좀 그냥 드러내는 그런 솔직한 성격이어가지고 여자 언어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사실. 네, 민초님, 난 여자니까요. 아, 초호님 여자시니까도 잘 아시겠네요. 네, 얼레이즈 프로님, 너가 잘못한 거야. 존자님, 아니 니가 잘했어. 네, 풀쉐님, 우리가 가혜씨 예쁘다고 하는 것과 같네요. 라고. 아, 풀쉐님, 또 정답입니다. 자, 다음 상황 갈까요? 네. 일단 여자친구가 문자를 한번 씹었어요. 약간 읽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보냈었네. 나 지금 봄. 이라고 보냈을 때 여러분들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아니 이거를 진짜로 문자 그대로 지금 봤다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뭔가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좀 대화를 더 시도를 해봐야 되나? 당황스러우시죠? 이때는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지금 뭔가 나는 너에게 기분 나쁜 구석이 상당히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고 씹은 후에 다시 문자를 보낸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대화로 이끌어져서 기분을 풀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상황 가겠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그냥 싸우다가 아 됐어 그만하자 라고 보냈어요. 네, 이때 그냥 그만하자고 했다고 여러분 아 다행이다 싶어서 아 그래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이제 다시 화해하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 정말 눈치가 없으신 겁니다. 이때는 그냥 여자친구가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긴 싫고 그냥 사과하긴 싫으니까 그냥 싸우기 짜증나니까 그냥 너가 사과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사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사이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폴쉐님께서 여자는 핸폰 옆에 두고 사니까 그냥 씹은 거임. 테크원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 씹고 연락하지 마 이건 뭘까요?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설마 연락해서 싹싹 빌어야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상황 가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하다가 자기야 나 잠깐 밥 먹고 올게 라고 하셨어요. 이때 여자친구는 과연 진짜 밥을 먹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그냥 문자하지 말으니까 잠깐 귀찮으니까 문자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기는 정말 가장 많이 되는 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 씻고 올게 이거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 여자친구는 진짜 씻으러 간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 지금 씻고 올게는 나 지금 귀찮으니까 나 지금 씻지 않고 누워있어 나 피곤하니까 지금 당장 좀 문자 좀 그만하자 라는 소리예요. 그냥 피곤하다는 소리를 돌려 말하는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상황 가겠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걸릴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이때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조금이 아닙니다. 절대 3분, 5분, 7분 이런 조금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길 확률이 높고요. 여자친구가 옷을 고르고 있는데 옷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입어봤다가 이것도 입어봤다가 오늘따라 뭔가 다 안 맞고 뭔가 화장도 이상하고 뭔가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이런 상황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나 이제 나가려고 어디야? 라고 카톡이 왔어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이제가 이제일까요? 이제는 이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 이제 머리 다 말렸고 이제 화장 시작하니까 화장 20분 정도 다 하고 20분 후에 나갈게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20분 동안 마음을 천천히 다스리면서 기다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헐, 벌써? 아, 그래, 그럼 나 지금 나갈게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셔야 할까요? 이때는 이 지금도 역시 지금이 아니죠. 진짜 벌써? 나 지금부터 한 30분 있다가 나갈 테니까 30분 있다가 보자. 이렇게 한 30분 정도 마음의 여유를 두시면서 화를 다스리시면서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남자친구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필형님, 남자들 피곤해 죽겠어요. 선부장님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쟁이. 손자님께서 나가던지 말던지 주식청구님, 크크크크크크, 푸셰님,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고 옷 고르고 주식청구 돌려 말하는 거 선제들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약간 있죠. 손자님께서 나오지 마, 그럴 거면 나오지 마 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여자 언어를 여러분께서 잘 해석하셔야 이렇게 또 사랑을 만들고 또 연애를 하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들 화이팅입니다. 네, 돌격 앞으로님, 씻고 올게는 다른 뜻 아니라 얼른 일이 오라는 뜻 아닌가요? 아니라요. 씻고 올게는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문자하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도 해독하기 어려운 알다고도 모를 여자 언어를 해독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이렇게 여자 언어 듣고 보니까 정말 충격이시죠? 하지만 여자 언어를 또 현명하게 제가 해독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셔서 사랑받는 남자친구도 사랑받는 남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넷섹시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내일 다시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